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경주인지 1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월드비욘드가 다시 선두를 빼앗았습니다. 남거리는 150m에서 선두는 2번 월드비욘드 2마신차 우세입니다. 그러나 바깥쪽 격추 주변 하고 있는 6번 파이팅나우 2번 6번 두바리의 격차가 1마신차에서 반마신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2번 월드비욘드가 선두 지켜내면서 2번 6번 두바리 크게 앞섰고 그 뒤에 5번 신용퀸데이가 3위로 달리면서 2번 6번 5번 이 말이 이제 주행 심사 같은 경우는 그 혁이가 주행을 했었는데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저한테 어떻게 기회가 왔었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 조교사님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너무 아쉽긴 한데 다들 이제 신마다 보니까 완성도 면에서는 엄청 부족했는데 조교 걸음이나 어떤 뭐랄까 느낌이라 그럴까 상당히 좋아서 나름 기대를 좀 하고 있었어요. 첫메다기 때문에 원활한 발주 후에 뭐 앞선 전개가 가장 이상적인 전개인데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였고 끝걸음으로는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좀 더 기대치가 있는 마트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단 긍정적으로 성적도 잘 나오고 뭐 시너지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것 같고 뭐 앞으로도 뭐 열심히 하고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전에 외곽 번호를 받다 보니까요. 직전 외곽 번호를 받았는데도 조금 처음 30m를 좀 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고 최대한 좀 이 안쪽 번호지만 오히려 바깥쪽 말들이 더 빨랐는데 제가 외사를 해버리면은 또 초반에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썼는데 출발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번호 2점 살려서 이게 뭐 1000m다 보니까 뭐 자리를 잡는다고 순간적으로 잡아버리면 확 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말을 믿고 최대한 좀 강하게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각질은 조금 우선 앞선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말 같아요. 사실 주행심사를 처음 했을 때 흙 맞고 거의 뭐 말이 중간에 쓸 정도로 흙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순발력을 키워서 하이군에서는 초반에 스타트를 잘 장점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